자, 1번. 자, 다음 중 전송 제어 문자의 대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전송 제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문자 지향형이고, 요거는 비트 지향형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요거 정도로 봤습니다. 1번 SYN. 아, 이거 동기 맞출 때 쓰는 거야. 동기. 1번은 답이네. 2번은 뭐예요? STX는 뭘까요? Start of Heading. 헤딩의 시작이지? 아, 틀렸네. 3번 ETX는 뭐예요? ETX니까 End of Text. 틀렸네요. 맞아. EOT는 뭐니? End of Transmission이지. 응? 맞아. 전송의 종류지? 답은 1번이다. 자, 이런 문제는 아주 뭐 기초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았을 거라고 보고. 2번. 양자와 잡음의 개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양자와 잡음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내용이 뭐 요런 정도로 봐요. 요거는 양자화가 뭔지는 다 알죠? 자, 1번. 양자화 스텝을 크게 한다. 어이구, 이거 커지면은 커지는데 보자마자 1번이죠. 그래서 기사는 누구나 다 딴다고 얘기하는 거야. 레벨이 굉장히 낮은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번, 비선형 양자화. 자, 요거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했었어요?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 조금만 기억해봐. 압축하고 신장하는 거가 있었지. 그리고 뭐가 있었어? 비선형 양자화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공부 좀한 친구들은 기사 수준은 아니겠지만 오버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방송한 친구들은 오버샘플링 하면은 요게 더 플러스가 돼 준다. 이런 얘기. 이게 뭔지 알아? 자,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8kg를 16kg로 두배 해줬을 때, SMB는 몇 dB가 더 좋아진다? 3dB가 더 좋아진다. 이게 이제 방송공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요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3번은? 4번은? 응? 6dB 맞아? 자, 2번도 아주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기사 문제는 강의하기가 되게 편해요. 별로 이렇게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읽어가면 돼. 자, 3번. 다음 중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기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빨리 봐. 야, 동기식이 있으면 비동기식이 있는 거죠? 여기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려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자, 내가 키보드에서 김기남학원을 쳤어. 응? 그럼 저기서 글자가 떴어. 이거 동기식 전송이야, 비동기식 전송이야? 이거는 비동기식 전송이야. 알겠어요?
아, 이것도 전송이잖아. 내가 여기서 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전송? 비동기식. 알겠어. 그런데 이 통신 시스템끼리 정보를 주고받는다. 아, 그거는 동기식 전송이야. 자, 그 두 개 차이점 알겠어? 처음 하는 증거.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바로 풀자. 응? 1번. 전송 속도가 비교적 낮은 저속 통신에 사용한다. 그럴까? 이거지? 1번은 비동기식이지? 동기식은 고속이잖아. 됐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문자 단위다. 이거는 뭐 블록 단위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시면 좋겠어. 이거는 고속이다. 이거는 저속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탁 정리하면은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돼? 3번은 뭐 이 정도 얘기해주면 아무리 초보라도 알 거라고 믿고.